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세입니다. 자, 뭐 1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벌써 이제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6번 시험을 치는 그런 체제가 됐죠. 자, 1년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요때 요 8월 달 시험을 이제 방학 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나마 좀 많이 치는 데가 좀 8월 달 시험인데요. 자, 이번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아주 적절합니다. 뭐 굉장히 이제 문제를 신경 써서 낸 흔적이 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떠냐면은 기타 주제가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대통합 문제 있죠. 자, 역사서, 역사가. 자, 요걸 이제 그 시대를 통합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트 문제입니다. 세트 문제. 그다음 이제 지역은 뭐 맨날 내던 지역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강릉. 자, 오죽헌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뭐, 강릉은 뭐 쉽게 뽑을 수 있죠. 경포대가 강릉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요건 좀 한국 사람인지 좀 의심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죽헌. 자, 이율곡이 그 태어났다는 그 오죽헌. 이 오죽헌은 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또 모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간만에 궁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복궁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1915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주최한 그 이 물산 공진에 당시에 이제 총독부 체제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박람회죠. 그걸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지금까지 기존의 기출에서 좀 다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육사도 있죠. 그 이육사도 나왔던 기존의 기출 문제를 그대로 또 재탕해서 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런 몇 문제를 빼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원간의 비중을 한번 볼게요. 단원간의 비중을 보면요. 자, 고대사하고 이제 고려. 뭐 아홉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세사. 이 조선전기 조선후기가 보통 이제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좀 많이 나올 때는 11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문제가 이제 전근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근대사, 개화기죠. 여기 6문제, 독립운동사. 이 독립운동사가, 평소보다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6문제 많이 나와도 7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8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도 보통 5문제 나올 때가 있고 6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전근대사인데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비중은 대략 한 55대 45. 자, 5.5 대 4.5. 요런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2주나 또 안전빵으로 한 3주 정도 하루 2시간씩 각 잡고 한국사 공부하셨으면 사실 이런 문제로 80점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봐요. 자, 80점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뭐 물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내용 정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핵심은 기출인 것 같아요. 자, 역대 기출에 나왔던 게 거의 그대로 재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먼저 그 전형적으로 이제 1번, 2번은 항상 이제 1번은 선사 시대. 그다음에 이제 2번은 고조선이나 초기 국가 항상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해설 뭐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봤더니 이제 공주 석장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 고려란 소리죠.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 요 사료. 자, 옥저죠. 자, 옥저의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료가 그래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료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옥저 고려란 소리죠. 자, 쉽게 정답이 2번, 민며느리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자, 그나마 3번 문제가 뭐 요게 이제 천마도죠, 천마도. 자, 천마도는 이제 천마총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벽화가 아니에요. 자, 말 한 장 장식 그림입니다. 배가리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뭐 신라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의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이게 이제 고구려 불상입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해서 고구려 불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입을 병자상이라고 해서 이제 발해 불상이죠. 얘는 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중요하죠. 금동대양로. 요거 백제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3번 금관. 자, 이 금관이 정답이 되겠죠. 신라의 금관이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 뭐 출자문이 출자 모양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출자. 이렇게 생긴 신라의 금관. 독특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자,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자, 여러분 400년 사건이죠.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뭐 이것도 뭐 광개토왕에 대한 문제는 뭐 워낙 또 자주 나오니까요. 광개토왕 장수왕은 뭐 사실 뭐 돌아가면서 거의 매번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한국의 고대 군주 중에서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고대 군주는 바로 광개토왕이 되겠습니다. 자, 큰 문제 없죠?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요, 요게 이제 익산 미륵사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엄구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이제 최근에 발견된 거죠. 익산 미륵사 석탑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게 바로 금제 사리 봉영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익산 미륵사 석탑, 요거, 자, 의자왕 아버지죠. 자, 백제 누구? 그렇죠. 이제 무왕입니다. 자, 무왕이 이제 600년부터 641년까지. 자, 여러분, 40여 년 가까이, 자, 여러분, 7세기 초에 백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임금이 바로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7세기 전반이 이제 무왕의 치세니까, 그때 이제 신라왕은 진평왕.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고구려 왕은 영양왕. 요쯤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것도 머릿속에 이렇게 삼국의 왕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게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문제가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 여러분, 이때 고구려 군주가 영양왕이죠. 그래서 이제 612년 살수대첩이 요때 이제 백제왕이 무왕이 맞습니다. 이때 신라왕은 진평왕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데, 그 동그라미 3번에 개백이, 요건 이제 660년 여름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우상국을 정복한 건 자, 6세기 초 지중왕 때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한 100년 정도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자, 기벌포에서 당군이 승리했다. 기벌포 전투하면 676년 이 나당 전쟁의 그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요 나당 전쟁은 여기는 이 무왕의 치세보다는 한참 그래도 한 5, 60년 정도 지난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는 5번 정도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요거는 뭐 보자마자 이걸 편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국사 정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5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법화원이 나오고 청해진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이제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1, 2, 3, 4, 5번 중에서 장보고가 있었던 그 통일신라시대의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러면 정답될 건 5번밖에 없죠. 5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2번에 솔빈부의 말, 요건 이제 발해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물은 게 아니라, 자,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상황을 콕 집어서 물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 민정문서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민정문서, 촌락문서, 자, 이거 뭐라고 이거? 자, 이거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는요, 가가 지금 뭐냐면은, 가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덕왕이 선덕여왕이 아니에요. 남자 선덕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성왕이에요. 신라의 38대 임금 원성왕입니다. 이게 김경신이 신라사 천년 중에서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785년에 있었던 이 원성왕이 즉위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이 김경신이 바로 신라의 38대 임금인 원성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게 원종 애노의 난이, 자,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때죠. 그러면 이건 전부 이 가와 나는 전부 언제입니까?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라고.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건 동그라미 5번밖에 없죠.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김원창이 나날 때 김원창이 지금 가에 등장하는 누구? 김주원의 아들입니다. 이 가에 등장하는 김주원, 이 김주원의 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김헌창입니다. 이 김헌창이 822년에 헌덕왕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 이제 헌덕왕은 누구냐? 이 원성왕 손자입니다. 알겠죠? 요런 거 제가 수업할 때도 조금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7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7번 문제는요, 물을 걸 물은 거예요. 그렇게 과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왼쪽에 봤더니까 연꽃무늬 수막새, 오른쪽에 봤더니까 온돌유적. 이거 발해유적지죠. 지금 오늘날의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있는 발해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온돌유적, 그 다음에 자 연꽃무늬 수막새, 자, 뭐 이렇게 기와죠. 기와 문양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발해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어떤 유사성, 공통분모, 이런 걸 찾으려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맨날 나오는 문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는 완산주의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 자, 누굽니까? 견훤이죠. 후백제왕 견훤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후백제왕 견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죠. 제가 수업시간에 견훤이 중국의 후당이나 오월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자 국교를 맺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후백제가 단순한 도적정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체제를 어엿하게 갖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거 누굽니까? 태봉입니다. 나중에 후고구려, 궁예가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바꿨다가 나중에 태봉으로 바꾸죠. 태봉의 군주, 궁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맨날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9번까지가 대단원 1. 고대까지의 문제고요. 10번 문제 갑니다. 지금 봤더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종은 고려 문종 말하는 겁니다. 자, 공음전 시법을 정하였다. 이게 공음전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 공음전이 있었던 나라는 고려입니다. 선생님, 조선에는 공음전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여러분 동그라미 5번에 설점수세제, 이거 언제 겁니까? 설점수세제는 이게 조선기 효종 때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자, 당시에 이제 은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이게 설점수세제입니다. 설점수세제의 실시로 사실상 민영광산의 개발을 허용하게 되죠. 조순욱입니다. 1, 2, 3, 4번. 동그라미 1번의 은병, 동그라미 2번의 병란도, 동그라미 3번의 관영상점, 동그라미 4번의 경시서. 전부 고려시대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고려의 대외관계인데요. 자,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3대 정종 때 관군사 설치.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서희가, 자, 소선용과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한 게 거란의 1차 진입이고,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친 게, 자, 3차 전쟁, 거란과의 3차 전쟁이고, 쉽게 순서나열이 가, 다, 나 나오죠. 문제 없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자,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았다. 사실 이거는요. 대간. 자, 대간. 물론 이제 사헌부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사헌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는 이제 어사대. 자,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낭사. 이들을 이제 대간이라 불러요. 사실 이게 대간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2번은 뭐 기구라고 하면 어사대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대간,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낭사.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기구였다. 중방이죠. 중방. 동그라미 2번에 원간섭기의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이성육부할 때 이성이 통폐합돼갖고 첨의부가 된 거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통폐합돼갖고 첨의부가 된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도병마사가 충렬왕 때 도평이 사사로 개편되었죠. 이걸 줄여서 도당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요거는 뭐 규장각 말하는 거죠. 조선 후기의 규장각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13번은 요게 이제 몽골과의 전쟁이죠. 우리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게 몽골과의 전쟁이죠. 그러면 기역리 은띠걸 리을 중에서 여기는 기역에 있는 양규. 자, 거란과의 전쟁 당시에 거란의 2차 침입 때 활약한 장수입니다. 동그라미 리을의 윤간의 동북구성, 이건 이제 여진 침입과 관련 있죠. 여진과의 전쟁, 여진의 침입을 격퇴한 과정에서 우리가 윤간의 동북구성을 쌓았죠. 자, 여러분, 니은 김윤우, 충주성 방어별감이었던 김윤우가 자,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쳤다. 몽골군의 5차 침입 때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송문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송문주 장군. 뭐 물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1236년이죠. 지금의 자, 안성이죠.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고려의 장수입니다. 뭐 사실 뭐 선생님 송문주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탐구절에는 이제 몽골과의 전쟁 확실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역의 양규, 뭐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다음에 윤간, 자 여진의 침입을 격퇴할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송문주가 누군지 몰라도 정답은 니은 디귿이겠거니 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자, 경대승이, 자, 당시 이제 청년 장군이었던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한 그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최충원이 명종에게 봉사십조를 올렸다.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 경대승이 죽자 권력 잡는 사람이 누구냐? 이의민이에요. 이의민이 한 십수년 정도 권력을 잡다가 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최충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은 요 경대승보다도 한 20년 뒤에 등장하는 권력자입니다. 알겠죠? 자, 14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공민왕 때 쌍상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2, 3, 4, 5번 중에서 공민왕 때를 고르라는 거죠. 자,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해서 신돈을 판사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토치개혁과 노비환속을 시도했다.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왜 정답이 4번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진울의 제자. 자, 진울의 제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각국사 해심이죠. 진각국사 해심은요, 원래 승려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마시에도 합격한 적이 있는 유학자였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유불일치설을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해심과 관련된 건 3번이죠. 유불일치설. 문제 크게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는 요게 이제 강원도 평창 이 월정사 8가 9층탑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월정사 8가 9층탑이에요. 요거는 이제 송의 영향을 받았고요. 고리전기탑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경천사 10층탑입니다. 고려 후기 탑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충무왕 때 세워진 겁니다. 원의 영향은 받은 거죠. 요 동그라미 3번 탑이 자,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탑의 원형이 되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발해 영광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은 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 탑 맞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5번 탑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이 이게 경주의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요게 이제 정선의 자 정암사 수만호탑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 교과서에 있는 탑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출제자가 뭐 이런 탑도 있다 해서 이제 그냥 이제 아마 출제자가 이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5번 탑은 뭐 여러분들이 뭐 불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사실은 좀 뭔지 알기가 쉽진 않죠. 자, 그래서 2번과 5번이 그런 거고요. 1번과 3번과 4번은 요건 필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여러분, 자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선죽교에서 그러니까 정몽주를 살해한 거 있죠. 요게 언제입니까? 1392년 5월인가 그래요. 조선이 개창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조선 개창의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이 정몽주였거든. 그래서 이방원이 자, 이 정몽주를 격살한 요게 이제 조선 개창 바로 직전 장면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여러분 사병 혁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정도전도 사병혁파를 시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죠. 왕자의 난 이후에 실권을 잡은 이방원이 훗날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혁파를 주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다 고려시대고
조선시대 넘어가서 있는 일은 2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19번은 이제 뭐 전형적인 암기 문제죠. 경자자, 갑인자가 이게 세종 때 만들어진 금수활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세종의 업적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농사직설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금수활자 다 외우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이 두 개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외워라.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를 보시면 가가 이게 지금 뭐 조의제문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거 연상군대에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를 봤대니까 조광조를 처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광조를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묘사화죠. 충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 사이, 보통 이렇게 문제 많이 내죠. 가와 나 사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답 뭐겠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5번이 이게 그 유명한 갑자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이 바로 그 유명한 뭐죠? 마지막 사화인 명종초에 있었던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명종 즉위초에 있었던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정여림 모반 사건.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이게 이제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정여림 모반 사건 때문에 자, 여러분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20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조선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번을 봤더니까 맨 마지막 줄에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았다. 첫 번째 줄에 봤더니까 누라치군대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1619년에 후금하고 명나라 사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에 명나라가 우리 조선한테 원병을 보내라고 하죠. 당시 이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이제 군사 1만 5천 명의 원병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정세를 보아 형벌을 정하라. 이게 이제 유명한 광해군의 중립외교죠.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은 자,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에 깊숙이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게 1619년 광해군 때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2번. 자, 동래부 순절도. 이건 이제 동래부사 송상현. 자, 그 다음에 이제 700의총. 이거 조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징비록. 자,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쓴 거죠. 전부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걸 고르란 소리예요.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이 4번이 나왔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자, 이 김상룡이 누구냐면 이제 김상은 형입니다. 자, 병자호란 때 이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자, 이런 뭐라고 스스로 화약을 지고 순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요건 이제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정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병자호란 때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정묘호란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3번 문제 보세요. 뭐 이거는 뭐 자, 춘천사. 청계천 준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균역법. 뭐 딱 떨어지죠. 영조입니다.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5초 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3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4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다? 담헌,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중상실학, 북악파 실학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홍대용의 저술이 뭐라고? 이마경륜, 의사문답. 의사문답, 이마경륜.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3번은 누굽니까? 연암 박지원이죠.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박재가죠, 박재가.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25번 문제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조선의 17대 임금,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죠. 봉림대군. 자, 조선의 17대 임금, 효종, 북벌군주인 효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나라 정벌을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 어영청을 확대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시켰죠. 이게 효종의 뭐라고? 북벌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효종은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 10년 만에 병으로 죽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왜 정답이 1번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전형적인 문제고요. 26번 갑니다. 자, 26번의 첫 번째 줄에 이제 담배에서 게임 끝났어요. 자, 여러분, 담배가 우리나라에 재배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그렇죠? 자,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봤으니까 이제 이양, 모내기법 이야기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 걸 고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설치했다. 이 동시전이 설치된 건 지정왕 때죠. 삼국시대입니다. 이 조선 후기에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는 평시서죠. 알겠죠? 평시서가 되겠습니다. 이 경시서라고 한 이름을 이제 고려 때, 조선 초까지 쓰다가 세조 때 와서 이 경시서란 이름을 평시서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시장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은 평시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 딱 봐도 이건 경복궁이죠. 조선 전기에 200년 동안 전국 역할을 했던, 자,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한테 불탔다가 흥선대군 때 이제 중건이 됐죠. 자,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지금 경복궁과 관련된 건 4번밖에 없죠. 조선물산 공진회가요, 1915년 한일 강제병합 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당시에 이 일제 식민 지배를 뭐 홍보한다라고 할까? 그럴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개최됐죠. 요건 이제 뭐 사실상 기타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요게 이제 창경궁이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요게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자, 뭐라고?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경희궁.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28번 갑니다. 28번은 요게 이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죠. 요게 이제 신미양요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4번. 요건 뭐 거의 뭐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를 봤으니까 홍영식이 나옵니다. 우정국이 나옵니다. 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자, 일본과 맺은 게 한성조약.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게 텐진조약. 요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29번 문제도 거의 뭐 3초 5초 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0번 문제. 사실 30번 문제는 시대통합 문제이긴 한데 가가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나와 다는요, 나가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유두공이 바래고 서문 같아요. 그렇죠?
뭐 발해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 유두공의 발해고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봤으니까 역사는 무엇인가?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요건 이제 신채호. 그렇죠? 신채호죠, 신채호. 그래서 이 나와 다는 확실한데 가가 뭐냐는 거예요. 이 가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이게. 자,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한데 우리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책으로 기록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 편집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삼국사기 서문이 아닐까? 자, 스스로 늙은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한 그 김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30번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가 때문에. 가에서 이건 느낌상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데 하면 이 문제는 쉬워요. 자, 여러분 갑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이재연이죠. 이재연.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최충이 되겠습니다. 최충.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동그라미 4번은 요건 누굽니까? 요건 이제 박은식이죠. 박은식.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보시면 기역은 삼국사기고 그 다음 이제 니은은 유두공의 발해고죠. 그렇죠? 유두공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데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삼국유사잖아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조선왕조실록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요건 동명편, 이규보의 동명편 말하는 거죠. 사실 30번, 31번, 특히 31번 문제는 가 때문에 가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32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그 최시영. 자, 동학의 2대 규주였던 최시영에 대한 얘기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동학고로란 소리죠. 자,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동경대전이 동학의 경전이죠. 그 다음 이제 용담유사가 동학의 포교 가사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아마도 뭐 황무지경권 반대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무지경권 반대운동이죠. 언제입니까? 1904년 연도도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보안회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4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환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아간파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을미의 이병입니다. 을미의 이병. 알겠죠? 을미사변 이후에 자, 고종이 이제 신변이 위협받으니까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자, 고 지금 당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번. 35번은 지금 이제 원수부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대한제국에서 자, 황제가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원수부죠. 자, 원수부의 대원수는 황제가 맡았고요. 부원수는 황태자가 맡았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한제국을 고르라는 소리죠. 1, 2, 3, 4, 5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만 자, 대한제국 수립 이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을 보시면 이건 뭐죠, 이게? 자, 지청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그 산하군사조직으로 그러니까 한국독립군 말하는 거죠. 한국독립군. 자, 여기 지도자가 이제 지청천이죠. 그러니까 한국독립군 하면 뭐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 동경성전투, 사도하자전투. 알겠죠?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가 되겠습니다.
왜 정답이 3번인지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번이 누구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이 이게 한국 강복군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누굽니까? 조선의용대 말하는 겁니다. 1938년 한커우에서 조직된 조선의용대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7번.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회사령은요, 1910년에 제정돼갖고 1920년 3월에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1910년대가 이제 회사령이 존속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게 자주 나온다는데요. 이게 1941년에 제정된 겁니다. 일제말기입니다. 일제말기.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38번. 여러분, 여기 박상진 나오죠? 박상진. 이 박상진이 요즘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강복회 사령이죠. 1915년에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비밀결사단체가 이게 대한강복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강복회의 지도자가 이 박상진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대한강복회 고르란 소리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저게. 딱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9번을 봤으니까 요거는 뭐 당연히 3.1운동이죠.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니까 요건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40번 문제 보세요. 청포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감옥에서 이제 옥사했다. 이육사 선생 말하는 겁니다. 이육사.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육사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죠. 이 사람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자, 이게 죄수 번호를 가지고 가명을, 그러니까 이제 필명을 지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저항 시인 하면 두 명을 꼽죠. 윤동주와 이육사가 되겠습니다. 이 윤동주와 이육사는 모두 감옥에서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죠. 이육사도 43년인가, 아니, 44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는 45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윤동주와 이육사. 자, 여러분, 뭐라고? 일제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 이육사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육사 윤동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요 이육사 문제가 이게, 한 50회인가 51회인가 52회인가 그쯤에 한번 나왔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육사 고르라는 소리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시문의 상록수. 기억나죠? 동그라미 3번은 이게 조명화 의거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조선왕의 삼견주의고.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조선왕 운동하면 3인방 우리가 이야기하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자, 요 세 사람이 바로 조선학운동 3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1번 한번 보시죠. 요건 뭐, 자, 의열단원 김지섭 나왔습니다. 요건 뭐, 1924년에 있었던 김지섭 의거. 요걸, 뭐, 요것을 기사화 시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열단 고르란 소리죠? 거의 뭐,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여러분들 진짜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자, 그 다음에 간다. 42번 갑니다. 42번에 여기 나와 있는 광주는 뭐겠습니까? 이 전라도 광주죠.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말하는 겁니다.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신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번이 정답이죠. 뭐 동그라미 1번은 뻔할 뻔저로 이게 뭡니까? 60만세 운동이죠. 동그라미 2번은 요건 3.1운동 말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물산장려운동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요게 원산노동자총파 말하는 겁니다. 원산노동자총파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43번. 요 조선민사령. 요게 이제 창씨개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중에서 10년대냐? 20년대냐, 일제 말기냐, 1기, 2기, 3기, 요거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3초 5초 것이죠. 44번부터가 이제 현대사입니다. 44번 보시면 이 사람은 아주 잘 나온 사람이죠. 자,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죠. 자, 해방공간에서 당시에 식민조선에 있었던 자,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이 바로 이 몽양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여운형이 건준을 주도했죠. 나중에 이제 좌합적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우익청년으로부터 암살당하죠. 자, 여러분, 3번이 바로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자, 동남이 1번의 안창호. 그 다음 이제 뭐 동남이 5번은 이건 이승만 말하는 거죠. 뭐 요 정도만 선택지 분석하시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5번. 맨날 나오는 요즘에 한능검에서 유교전쟁 안 나오는 회차가 없어요. 유교전쟁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천상륙작전. 그 다음에 발체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기억, 엄밀히 말하면 애치슨 선언은요, 유교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요거 뭐 맨날 함정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는 요거 이제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자, 여러분, 박정희 정부죠. 1970년 7월 1일 날 개통된 게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 이런 뭐라고, 박정희 정부. 1970년 현재, 1, 2, 3, 4, 5번 중에서 1970년 현재 있을 만한 게 뭐냐는 거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맞습니다. 1차가 62년부터 66년 말까지고, 2차가 67년 1월 1일부터 71년 12월 31일까지가 2차 아닙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선백산업하면 요건 이제 이승만 정부고요. 1950년대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신한공사라고 하는 거 요 미군 정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금융실명제. 요거 김영삼 정부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47번. 여기 이제 외환위기죠? 지금 이제 한국 경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뭐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자, 지금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제안으로 설치된 게 노사정위원회죠.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는 강릉을 묻고 있죠? 강릉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죽헌은 자, 여러분, 율곡 이의 엄마인 신사임당의 고향이 강릉이죠. 됐습니까? 자, 신사임당의 고향이 바로 강릉이 되겠습니다. 이율곡이, 자, 이율곡 형제들이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9번 문제. 요건 뭐 3.15 부정선거였으니까 뭐 뻔할 번째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이니까요. 쉽게 정답, 뭐 거의, 자, 거의 뭐 5초, 10초 안에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동남이 1번은 5.18 민주운동이고요. 동남이 3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5번의 3.1 민주국 선언 사건은 이제 유신 반대 운동입니다. 1976년에 있었던 유신 반대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남북대화인데요. 가가 지금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오니까 1972년 그 박정희 정부 7.4남북 공동성명 그때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요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이니까 노태우 정부죠. 그렇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금강산 관광, 동그라미 2번에 6.15 공동선언, 그 다음 평창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전부 이제, 전부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 요 때죠. 동그라미 5번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요, 1985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딱 한 번, 이벤트성으로 열렸습니다. 그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빠른 속도로 거의 뭐 문제당 1분씩 해서 자, 빠른 속도로 이제 50문제를 쫙 짚어봤습니다. 솔직히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하는 건 시대통합 문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제 무왕 뭐 그런 문제 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 어떻습니까? 80점 맞기는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하루 두세 시간씩 빡세게 공부하신다면 80점 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급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90점 이상 초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또 쉽진 않아요. 왜? 분명히 50문제 중에서 뭐 적게는 한 두세 문제. 두세 문제. 많게는 한 네다섯 문제 정도. 그래도 이건 진짜 꼼꼼하게 공부 안 하면 풀기 쉽지 않거든.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고생하셨고요. 하는 검은 아무튼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 최근 3, 4회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